그 종가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라는 그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집안이 몇백 년을 버텼다는 것은 그 어떤 힘이 있을 거예요. 그 힘을 찾는 전시예요. 그래서 그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힘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섯 개의 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일부에서는 어떤 종가가 무엇인가, 어떤 사전적인 의미와 그리고 종가 관련된 유물들을 보여주는 그 장소고요. 2부는 이제 사랑채 공간인데 어떤 남성들의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가훈, 그리고 교육, 손님 맞이, 효, 그리고 종손의 직업 이런 것을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3부는 이제 안채인데요. 안채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성들의 공간이에요. 이곳에서는 어떤 종부가 되는 길, 그 여성들 어떤 결혼과 어떤 뭐 부엌에서 있는 일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요. 4부가 이제 사당인데 종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당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요. 제사와 관련된 어떤 유물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시는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흔히 종가 그러면은 맏아들로만 이어준 집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게 아니라, 보통 제사는 4대까지 지내는데 영원히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집안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종가라고 규정을 짓고 관련된 이제 전시 자료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어떤 그 불천에 관련된 왕의 교지라든가, 그리고 관련된 족보. 족보는 족보인데 돌족보예요. 그 돌에다가 집안의 어떤 가계를 새겨 넣어서 어떤 오래가는 모습을 좀 상징하는 것도 있고요. 종가가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종가를 지켜야죠. 그래서 어떤 지킴과 관련된 유물도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상의 묘소에다가 금광을 판다고 일본 사람들이 그랬는데 전국의 유림들이 항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그 편지지 모음집과 총독부에서 그래서 미안하다 안 하겠다 그 공문,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스크랩으로 돼 있는 책을 또 구해갔고요. 그런 것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가 본론 공간이죠. 그러니까 종가가 유지되는 힘이 무엇이냐고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안에서의 어떤 교육과 가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가집들을 다니면서 그 당신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 의외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교육 따로 안 한대요. 솔선수범을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물로 표현을 했고요. 그 가훈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랑채인데 사랑채에서는 할아버지와 손자가 밥을 먹어요. 보통 거기서 이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집안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3D 매핑이라는 기술로 저희가 뭐 표현을 해봤고요. 종가에 큰 덕목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봉제사, 제사를 지낸 거고 두 번째가 접빈객인데 손님 맞이 풍습이 무엇인가를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종가집에서 저를 상대했을 때 내온 상이 있어요. 음식은 담아올 수가 없었고 어떤 그릇을 담아왔고 그리고 뭐 각 집안에 이제 교육과 관련된 가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훈들을 직접 써주셨어요. 그래서 옛날 유물들이 아니라 현재 그 저희가 다니면서 받은 가훈들 그런 것들이 지금 전시가 돼 있고 그리고 뭐 마찬가지 초보자집에 이제 여섯 가지 계훈,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야 될 것, 뭐 가문이 지켜야 될 것 그런 것들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좀 정성을 기울인 장면 중에 하나는 효에 대한 거예요. 저희가 애일당이라는 현판을 빌려왔어요. 그 사랑애자, 날일자. 근데 날을 아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자연스럽게 애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 효와 관련된 3D 매핑 미디어 아트도 있고 애일당 구경첩이라는 책이 있어요. 농암 이연보라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와서 경로잔치를 벌여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주변에 수많은 그 유명 인사들 글을 써줘요. 그래서 그런 책을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어렵게 입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멀리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냐면은 학교 선생님과 그 지역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학교 선생과 또 뭐 시인이기도 하시고 뭐 이런 자료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예전에 명문 가문들은 다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전 참전증 같은 것도 저희가 이번에 구했어요. 그래서 진짜 명문가라면 솔선수범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유물들을 준비했고요. 곁가지로 옆에 그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과 관련된 책을 볼 수 있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글 읽는 소리도 들리고 종과 관련된 책들도 좀 구비가 되어 있고요. 남자들의 공간을 나와서 안채에 들어오면은 이번에 전시를 어떻게 보면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른바 그 굴의 운주로에 가면 타인 능해라는 쌀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또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종가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 중 하나는 배려구나. 그거를 이제 표현한 그 미디어 아트가 또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종가 그러면 사람들이 부엌부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종가의 부엌은 이렇습니다만 보여줬어요. 안채에서는 여성들이 음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가 여성들이 전부 다 밥만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종가의 집들은 여성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떤 인터뷰를 한 영상물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소는 태어나면서 종소이죠. 근데 종부는 시집을 와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시집을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있어요. 또 친정에 오게 친정을 떠나잖아요. 그 낯선 집에 시집 올 때 친정에서도 우리 집을 잊지 마라 해서 포켓용 족보를 줘요. 그런 족보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어요. 또 여성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방가사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세이 같은 거예요. 그걸 쓰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걸 읽어요. 노래하는 것처럼. 그 녹취한 거와 그리고 영상과 그리고 그 원문을 이제 소개하는 그 전시장도 있어요. 안채의 다른 면에서는 조금 현대적인 전시들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종가 여성들 하면 고부 갈등이 심할 것 같아도 의외로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종부와 또 맏며느리, 차세대 종부죠. 차종부라고 하는데 그들이 주고받는 어떤 편지들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서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아끼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편지들이 어떤 돼 있고요. 그 안채를 나오면서 미디어 아트로 크게 어떤 종부의 삶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안채를 나오면은 이제 사당입니다. 사당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사당을 그대로 재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당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어떤 프로필과 관련된 유물들, 그러니까 초상화라든가 뭐 호패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사당을 쓰는 빗자루를 저희가 대여를 해왔는데 그 빗자루만 한 40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보다도 몇 배를 다 나이를 먹은 거죠. 그런 유물들로서 이 사당이란 공간은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 이제 메시지를 보여주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적선이라는 현판인데요. 쉽게 말해서 착한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농암 이현보 집안의 어떤 가훈이기도 하고요. 그 집안의 가훈은 적선 에일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효를 뭐 공경 어르신을 공경한다. 그러니까 적선을 한다는 건 타인을 대하는 거고 효를 한다는 건 집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로 저희가 전시를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적선지가 필류여경, 주역에 있는 말인데 선을 착한 일을 하는 집은 언젠가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서 전시를 마치게 됩니다. 어떤 종가가 버티는 힘은 어떤 인간의 도리를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참된 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입니다.